아내를 살리기 위해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던진 남편은 이곳 중미산 산속에 터를 잡았다. 아내가 건강할 때 종종 함께 놀러와 친숙한 곳이기도 했다. 집도 암 환자에게 좋다는 황토집으로 손수 지었다. 저 황토 그 개일 때 거기다 숟가루를 엄청 많이 이렇게 집어넣고 그래서 미장할 때 좀 애를 먹었지. 숟가루 이게 숯. 그 안쪽에 있는 숯들이 이렇게 베어가지고 이렇게 기름처럼 이렇게 나온 거야. 소금도 엄청 넣고. 병원 치료를 포기하지 않는 동시에 산속에 지은 황토집에서 투병한 지 14년. 두 개의 암을 잘 이겨내준 아내가 고맙고 또 고마운 남편은 오늘도 아내를 위해 구들방에 불을 지핀다. 한편 그 시간 아내는 꽃꽂이 중이다. 그런데 몇 송이를 꺾어 작은 화병에 옮겨 꽂더니 남편한테 선물. 예쁜 선물. 여보 이거 보세요. 윤희 아빠! 무슨 일이라도 난 줄 알고 달려온 남편. 당신한테 선물. 이따 봐. 매일 쳐다봐. 어머니가 좀 애교가 있어요. 생김새하고는 또 다르죠? 전혀. 전혀 다르다. 좀 아기자기하고 그렇잖아. 네, 집이 다 꾸미고 이러는 거죠. 굉장히 크고 그런데도. 투병 중에도 아내는 여전히 여자였다. 여자이고 싶으세요? 할머니한테 물어봐. 할머니한테 물어봐. 할머니들한테도 물어봐. 할머니 곱게 화장하시고 할머니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러면 할머니들이 싫다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운명은 참 얄궂게도 천상 여자인 미선 씨에게 유방과 자궁을 모두 앗아가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아내가 다시 주방에 섰다. 이번엔 어떤 항암 음식을 만들고 있을까? 이게 잔대. 이게 디포리. 멸치. 다시마. 나만의 노하우라고 하면은 잔대가 들어가는 거. 저같이 우리 또 장기간에 그 약을 복용하는 그런 환자들이 중금속 오염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잔대 같은 경우는 독사의 독도. 또 수은의 중독도 이것도 전부 다 해독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매번 넣을 때마다 그거 넣고 그다음에 영양면에서도 되게 뛰어나잖아. 아내는 거의 모든 음식에 잔대육수를 쓴다. 그런데 음식을 하다 말고 갑자기 텃밭으로 나간 아내. 물을 뽑는다. 그 가지나 이런 것처럼 안토시안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심어달라 그랬어. 보통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을까? 이 치료가 정말 종료가 되는 그날이 올까? 살아서 내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맛있는 음식은 다 못 먹더라도 내가 입맛에 당기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항상 그게 물음표였었어. 이것이 바로 아내의 입맛을 되찾아준 막걸리 식초 샐러드다. 우, 예뻐라. 이번엔 또 어떤 요리일까? 갖가지 버섯에 좀 전에 우려놓은 잔대 육수를 넣는 안에. 조미료를 안 넣으니까 감칠맛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자연식을 많이 한 거의 100% 이상 자연식을 하지만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그래요.
또 이렇게 볶아야할 음식에 기름이 안 들어가니까 또 고소한 맛도 없잖아요. 그래서 육수를 빼게 되면 아주 깊은 맛, 화학조미료하고 다르게 굉장히 깊은 맛이 있어요. 아내에게 잔대 육... 괜찮아? 무가 아닐 거야, 그러면서. 그것은 아내를 살게 해준 최고의 밥상이었다. 네, 묵은 김치 지진 거하고 샐러드는 먹겠더라고. 아내가 하루 세 끼 밥상을 자연 밥상으로 차리는 이유다. 앞치마를 벗고 등산복으로 갈아입은 아내. 아내가 찾은 곳은 집 앞에 있는 중미산이다. 지난 13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는 일과. 수술 이후에 골밀도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약으로도 안 되고 운동을 진짜 못 쓴 걸로 했어요. 항암을 하시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리면 알겠지만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 의심들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빨리 회복을 시켜야 되니까 사례를 많이 데리고 다녔는데 강요를 위해서 올라갔지 내 힘으로는 부족했었어요. 자궁을 드러내면 여성 호르몬 분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골다공증에 시달린다. 아내는 그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운동했고 이젠 약 없이도 끄떡없는 뼈나이를 자랑한다. 모두가 가망없다고 했지만 기적같이 다시 찾은 새 삶. 암이 걸리니까 딱 나는 놓아지더라고요. 애들한테 대한 욕심도 되게 많았어요. 한동안 내가 의사를 한번 만들어볼까 하고 악착을 떨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작은 놈은 진짜 좋은 뭐 스포츠 재벌을 만들겠다는 그런 일념에 붙어있었고 그랬었어요. 내 자신도 막 끝없이 막 투자하고 싶고 막 명품으로 바꾸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누구나 없고 다 인간이라면 그게 있지. 근데 암에 걸려갖고 투병 중에는 그게 정말 쓸데가 없는 물거품 같은 욕심이었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저는 지금 암 걸리고 나서 10년 넘게 살았거든요. 강산이 한번 바뀔 만큼. 난 지금 죽어도 원 없어요, 이제는. 제일 큰 문제는 재발을 하면은 처음 발생했을 때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게 힘들고 어렵다고. 진짜 힘들어서 이제 막 터져버릴 정도로 그 심하게 시키고. 그렇게 안 했으면은 아마 골다공증이나 그런 극복을 못했을 거야. 그날 오후 부부가 외출을 하려고 한다. 빨리 가자. 너무 힘들어. 갔다 오지 힘내봐. 등산이 힘들었던 아내. 빨리 다녀와서 쉬고만 싶지만 차 안은 치워야 할 먼지가 산더미다. 먼지 부적이야. 부적이야. 완전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아내가 행여 감기라도 걸릴까. 남편은 쓸고 또 닦는다. 공유 때문에 탈 수가 없어. 공유 때문에. 아, 빨리 가자. 깨끗이 차 청소를 마치고서야 출발하는 부부. 그런데 남편은 등산 이후 영 기운을 못 내는 아내가 걱정이다. 좀 더 운동량을 더 늘려야 되죠. 거기다 더 하면 힘들어서 안 되지. 이거는 그 심한 운동이... 당신은 너무나 사람들의 그 칭찬하는데 되게 인색해. 아니 그게 더 하라고 더 하라 그러고 당신은 그럼 해봐. 일하지 말고 하루에 3시간씩 산책하는 정도지. 산책하는 거예요. 등산이나 그런 것 정도는 아니잖아. 말도 안 돼. 더 하라 그러면
자기 능력도 안 되는데 더 하면 안 되지. 능력 다는 데까지만 해야지. 재발이 걱정되하는 말인지 알지만 아내는 남편의 채찍질이 야속하기만 하다. 냉랭한 기운 속에 양평 시내에 도착했다. 아내가 찾은 곳은 양평 우일장. 남편과는 아직 냉전 중이다. 뭐야? 달래. 그래도 평소처럼 모든 짐을 들어주는 남편. 스르르 아내 화가 풀린다. 고추 좀 주세요. 아니 저기다가 좋은 걸 따로 비워왔어. 네가 하나도 안 다듬었네. 여기 좋은 거 있어. 아 깜짝이야. 아이씨. 소비자한테 그렇게 그냥. 단골 가게 주인과 신랑이도 아내를 신나게 한다. 저 빠감. 5천 원 줘. 시장이 나오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설레죠. 생각지도 않은 거 살 수 있거든. 네. 안 좋아요? 재밌잖아. 내가 뭐 백화점 갈 일 있어? 구리 시내에만 살던 아내에게 양평 오일장은 새로운 즐거움을 주는 곳이자 토종 먹을거리를 믿고 살 수 있는 곳. 어? 집 앞 텃밭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꼼꼼히 고르느라 아내는 그새 피곤함도 잊었다. 그러나 집으로 가는 길. 부부는 다시 운동에 대한 이야기로 언성을 높였다. 요즘 들어 몸무게가 조금 는 아내. 남편은 또 다른 후유증이 걱정이다. 좀 더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몸무게가 늘어나는 게. 몸무게 늘어나는 게 아주 안 좋은 거. 요즘에? 많이요? 많이 늘어났어요? 결국 지금 이 나이에 몸무게가 늘어난다는 건 지방층밖에 더 있겠어요? 그 얘기지. 지금 근육이 붙는 게 아니라고. 지방이 늘어나는 거. 그 지방이 늘어나는 게 썩 좋은 것이 아니잖아. 제가 지금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증상들이 많이 있었거든. 고지혈증, 혈압.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아프기 전에는. 근데 그런 것들이 왔다고 그 약하고 항암의 그 후유증이라고 그러는데